이야, 이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신각성 디펜스입니다. 혹시 레비아탄을 아십니까? 이번에 마신각성 디펜스에 새로 추가된 히든 유닛인데요. 조합법이 숨겨져 있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뽑기 어려운 만큼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유닛인데 이번에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추가된 7군단장 베르도 만들었으니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마신각성 디펜스 출발! 일단은 7마리 한번 뽑아볼게요. 7마리 뽑아보고 처음에 천사가 나오나요? 오케이, 천사 나왔으면 좋고요. 마수 좀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마수 오케이. 일단 데몬 인프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오케이. 천사 나왔으면 됐어. 일단은 이렇게 가고요. 일단은 이번에 레비아탄을 한번 노려볼 거거든요. 레비아탄 한번 노려볼게요. 시야 150으로 올리고 라인은 타락한 영혼으로 볼게요. 조금 이따 가면 되고 일단은 레비아탄 예. 레비아탄이 히든 조합이라서 레비아탄 한번 가보려고요. 천원 한 마리 바로 뽑고요. 또 천사보다는 지금은 일단 인프가 급합니다. 레비아탄 뽑는데 인프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인프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라인 초반엔 타락한 영혼으로 가장 잘 보는 친구예요. 흔함 중에서는 흔함이래요. 가장 얘네 기본 유닛들 중에서 가장 잘 보는 친구예요. 나도 모르게 월랜드 용어가 나왔네. 오케이. 이 천사를 이제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줄 거고요. 원래는 인프가 있으면은 인프를 먼저 업그레이드 많이 했잖아요. 근데 레비아탄 갈래 무조건 천사 업그레이드부터 해야 됩니다. 자, 2,500. 맞아. 2단계가 하기 진짜 힘들다. 맞아요. 레비아탄 2단계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하나 뽑고 천사 이거 일단은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천사 하나 파괴 군단원 천사 1600 오케이. 얘 약간 좀 붙여놔야겠다. 붙여놔야지 좀 잘 칠 것 같아요. 영혼 겁나 눈에 안 보이네. 일단 빨강 자리 자체가 굉장히 눈이 아프죠. 빨강색이라서 그래서 일부러 도망갔어요. 죄송. 하도 빨강만 하니까 깔깔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나이 오케이. 뭔가 죄송하네. 오케이. 각성 일단은 다음에 나무 3000 준비하도록 하고 레비아탄 2차만 나오면은 진짜 세요. 예. 2차가 나오면 셉니다. 일단은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한 마리 더 뽑아볼게요. 인프가 나와야 돼요. 인프가 안 나오나 이거? 인프가 무조건 한 마리는 지금쯤 떠줘야 마음이 편한데 일단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왜냐면 인프를 무조건 데몬으로 준비해놔야 되거든요. 일단은 탐욕의 조형물 일단 기다려봅시다. 레비아탄 1단계 만몬 분신 마수 4마리 나무 2만 맞아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저겁니다. 만몬의 분신 그 만몬의 분신을 만들려면은 이 고스트 엔젤이 천사를 여기 이거 타락천사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막타치면 돼요. 베리알 시태천사 카마엘 레비아탄 맞습니다. 저겁니다. 베리알 카마엘 베리알 조합법은 이제 풀리긴 풀렸거든요. 어느정도 많이 만드셔가지고 조합하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반에 데몬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힘든게 이거 베리알 뽑기가 이게 뽑기가 너무 힘들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한 마리 더 뽑고 천사 업그레이드 갖고 올게요. 일단 인프 나왔습니다. 오케이 인프 나왔어. 준비되고 있어. 차곡차곡 좋아요. 자 네, 월랜디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신각성 디펜스거든요. 예, 라인 한번 봐줄게요, 여기서. 고스트 엔젤로 라인 한번 같이 봐주고, 업그레이드 각성해주자. 타락천사 일단 만들어서 라인 좀 봅시다. 죽을 뻔했네, 순간적으로. 천에다가, 지금 50오지? 제가 빨간색만 하다가 여기 연초자리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오케이. 유닛 카운트 쭉쭉 내린 다음에 들어가서 이거 부셔줘야 돼요. 이 탐욕의 조형물을 부셔야지
됩니다. 꼭. 일단은 지금 3000, 나무 3000. 다음에 저거 해줘야겠다. 자. 일단 이동하고, 500원에다가, 77에다가, 63에다가, 일단은 지금 괜찮죠? 라인 괜찮아. 이건 빨리 부셔야 돼. 근데 지금 라인 한번 바로 가야겠다. 힘들다. 라인 한번 봐주고 이거 부시면 안 되거든요. 절대 뒤로 빼주세요. 빼주고 인프 업그레이드가 볼게요. 인프 이제 나오죠? 인프 업그레이드 바로 해줘서 데빌 일단 나와요. 같이 라인 보고요. 이거 라인 일단 먼저 봅시다. 힘드네요 라인 보는 것도. 한 마리 꺼내주고 일단 솔로몬의 악마 들어가고 한 마리 더 꺼내요. 한 마리 더 꺼내고 서큐버스 일단 들어가고요. 애들은 다 넣어줘서 나무 최대한 법니다. 나무 부족할 게 뻔하기 때문에 나무 최대한 벌어줬고 타락한 영혼 이제 들어가있다. 타락한 영혼 들어오고 지금 유니카운트 69. 저것만 잡으면은 되지 않냐? 일단은 조금만 잡다가 들어가자. 20초까지만 잡고 들어갈게요. 자, 지금 26초. 60 아래로 떨어질 거거든요. 60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라운드 죽진 않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만몬의 분신 만들어주다. 이 타락천사로 부시면 돼요. 이 첫 번째 거를. 대신에 이렇게 되면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못 버는 게 단점이고 대신에 만몬 같은 경우는 스킬이 가지고 있는 애 돈의 30%가 방어무시 데미지를 가한다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바로 일단은 각성 한번 해줘서 가고일 일단 가고요. 가고일로 라인 보고 만몬으로 스토리 쳐줍니다. 그리고 일단 돈은 지금은 일단 안 쓸게요. 지금 어차피 뽑아봤자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방어무시 데미지 조금이라도 가져가서 G2의 조형물을 좀 빨리 뿌십시다. 자, 각성에다가 이제 다음 라운드에 이제 각성 각오의 각성에서 각성이 어라우저 준비해주면 데몬각 슬슬 준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인프가 또 하나 나오긴 나와야 돼. 인프 두 마리 준비해야 돼서 인프가 또 한 마리 나오긴 나와야 돼요. 78 라인 힘들어서 나와야겠습니다. 라인 힘들어서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 한번 이렇게 봐줄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몬의 분신이 공속이 되게 빨라서 라인은 잘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은 나쁘지 않게 본다. 일단 정리해 줍시다 하나씩. 오케이. 잡아주고 좋아요. 만몬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게 홀컨이라고 하죠. 이런 시스템이 되긴 되는데 웬만한 홀컨은 딜이 더 낮아요. 이거 방어무시 데미지 있죠. 요구만큼의 데미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홀컨의 데미지가 되게 약합니다.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돈이 많다면 근데 데미지가 되게 좋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얘 데미지 타입이 대마신이라서 웬만한 아머 타입은 다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 일단은 여기서 각성 양 어라우즈 만들어주고요. 깜빡하고 있었네. 이거 치자. 그리고 기다립시다. 자, 여기서 잡아줄게요. 한두 마리씩 잡으면 되고 일단 여기다 대기할게요. 여기 대서 대기해놓고 4660 4000이라 일단 보스 잡을 때까지는 돈 쓰지 맙시다. 보스를 만몬의 분신으로 빨리 잡아줄 생각할게요. 사실 이게 원래 돈을 써가지고 나무를 불리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 3마리 여기 들어간다고 나무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갈게요. 지금 69에다가 라인 한번 상태 보고 죽진 않겠지? 오케이. 보스 잡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자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거 지금 보스전에 일단은 G2의 조형물이 깨지겠네요. 그럼 돈이 좀 많이 나오겠죠? 5,000원 오케이 좋아요. 일단 만몬의 분신은 점점 방어무시 데미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 푸시네. 그래서 그런가 보스 바로 잡으러 가고요.
바로 무빙해가지고 첫 번째 보스 구강 아수스 잡아줄게요. 기본적으로 만몬의 분신이 공속이 빠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데미지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보스는 만몬의 분신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돈은 이거 잡고 일단은 데몬 하나만 노립시다. 계속 무빙하면서 이거 쳐주고요. 라인도 한번 좀 봐줘야겠는데. 야 이거 죽겠다. 애들 뽑아주세요. 안되겠다. 뽑아주세요. 지금 여기서 써야 될 거 생각해볼게요. 야 솔로몬의 악마 만들어 이거. 암도시아스 이거 나왔죠? 암도시아스 그냥 해주세요. 나 라인이 되게 힘들어서 일단 가야됩니다. 하루랑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은 무빙해주면서 잡아주고 라인 한번 이따가 만몬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몇 바퀴죠? 두 바퀴? 오케이 여기지만 정리해주고 만몬으로 라인 봐요. 만몬 라인 라인 봐주고 근데 암도시아스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 마리 뽑고 얘네들 이제 공격해야지. 왜 공격 안 하고 있냐 생각해보니까. 인프 하나 더 나왔다. 오케이 데몬 빨리 어라우저 데몬 하나 더 준비. 각성의 악마 어라우저 하나 더 오케이 준비해놓고 들어가고요. 쳐주고 보스 여기 왔을 때 점수 한 번 더. 오케이 바로 넣어주고 3000 유니카운트 확인해보세요. 유니카운트 힘들죠?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64에다가 이렇게 65 일단 여기 홀드 해놓고 얘네 둘을 진짜 만드는 게 너무 극악이다. 얘네 둘을 어떻게 데몬으로 만드냐. 초반에 준비해놓은 게 아니라서 진짜 힘들긴 힘들 것 같습니다. 컨트롤 되게 많이 해야 되겠네. 이게 난이도가 높을수록 10라운드 몬스터 이후들은 진짜 체력이 높거든요. 생각보다 귀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죠 체력이. 평타로 잡기에는 좀 까다롭습니다. 아예 안 잡히는 건 아니겠지만 좀 까다로울 수 있다. 일단 무빙해서 얘 잡아주고 운명의 조형물 일단은 얘를 먼저 데몬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마리를 얘는 일단 컨트롤 좀 잘해줍시다. 딸피 컨트롤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4000에다가 81 83 뭐해 그러지마 홀드 해놓고 그냥 두 마리 같이 칠까? 암도시아스가 이 자식이 이거 보면은 딸피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킬을 해버린단 말이지. 암도시아스 컨트롤 해줘야겠네 이거. 암도시아스를 컨트롤 해가지고 딸피만 만들어줄게. 딸피 만든 데만 쓰고 절대 킬하지 못하게끔 해주죠. 킬 못하게끔 해주고 딸피만 만들어줘. 여기 딸피 치고 55에다가 여기도 한번 치고 데몬 됐냐? 85킬 라인 너무 힘든데? 만몬 나와라. 오케이 만몬이 일단 나와서 애들 잡아줍시다. 만몬 나와서 잡아주고 딸피 잡는 컨트롤 도정 마블 도정 마블 잡아주고 잡아주고 도정 마블 잡아주고 89만화 90만화 좋아요. 잡아주고요 얘도 잡아줘. 오케이 여기 오케이 92만화 이러면 나오기만 하면 돼. 나오기만 나오기만 하면 돼요. 93 93 오케이 조금 더 치고 한 마리 컨트롤 해줘야겠다. 두 마리 같이 치니까 킬을 얘가 먹으려고 하네. 다 먹네 다 먹어. 치고 여기도 쳐주고 다 켰어. 일단 데몬만 나오면 돼. 한 마리 데몬만 나오면 스토리 한 명이 칠 수 있다 애들. 데몬 각성 바로 데몬 각성 해주고 암도시아스랑 만몬은 들어옵시다. 오케이 이러면 됐어. 초반 잘 넘겼다. 그리고 각성의 악마 얼어주죠. 얘는 일로 와가지고 이제 킬 해줄게요. 한 마리씩 무빙 해가지고 이제 얘 킬만 맞추면 됩니다. 레비아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무조건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되죠. 오케이 6000원 이동해서 또 딸피 좀 잡아주고요. 여기도 잡고 일단 여기 잡고요. 인프 무빙해서 얘도 좀 쳐줄게요.
여기 쳐주고 이몰 잡고 딸피이죠. 지금 45지. 이거 이래서 언제 잡냐. 한 라운드에 그래도 한 10마리씩 잡으면 되겠지? 오케이. 한 라운드에 10마리씩 잡는다고 생각하고 가자. 여기는 이제 술이 빠르고. 오케이 좋아 좋아. 확실히 돈을 많이 킵해놓는 게 저기 좋아요. 술이 빨라. 얘도 잡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잡아주고요. 얘도 잡고 얘도 잡아요. 52. 오케이 53. 이제 라인 한번 보자. 60에 지금 15라운드거든요 이거 나 적어도 고민하긴 해야 되는데 20라운드 보스 어떻게 잡을지. 일단 얘 잡아주자. 데뷔 잡아주고 얘도 잡아주고. 오케이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요. 마수 좀 나오면은 차라리 그냥 저걸로 가야겠다. 보스를 레비아탄을 올려줄 생각할게요. 8,000원 일단 무빙해서 잡아주고 60에다가 얘도 잡아주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역병의 마수 가면은 후반에 키워도 상관없겠네. 무빙해서 역병, 그거 역병 가면은 상관없긴 하겠네. 잡아주. 그러네. 그런 방법이 있었잖아. 그치만 이번에 다 키웁니다. 역병의 마수, 역병의 악마 플레이그 가면은 얘가 플레이그 퍼트리면은 1피에서 안 줄어들거든요. 더 이상 직접 쳐줘야 돼서 마지막에 키를 먹일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은 뭐 키우는 건 아니네. 가능은 하겠네요. 나무가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가능은 하겠네요. 네, 잡아주고 네, 얘 잡고요. 74. 오케이 9,000원 있죠. 지금 일단 방문햄 좋아요. 방문햄 좋아요. 잘 치고 있어요. 아주 좋아. 나태의 조형물 치고 있고 되게 강력하다. 77. 오케이 좋아.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78? 보스 전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 전까지 거의 다 만들었기 때문에 보스 전까지 일단은 가능할 것 같아요. 보스 전까지만 가능해도 이거는 되게 성공적이다. 데몬만 나와도 되게 성공적이야. 그리고 애들 쳐주고 딸피 여기 스틸 해줘. 웬만하면 얘가 킬해야 되니까 딸피 같은 거 보이면은 특딸 같이 달려들어야 돼. 80에다가 쳐주고 지금 18킬 남았어요. 컨트롤이 근데 힘들긴 힘들다 이거. 오케이 지옥균 잡고 지옥균 잡고 쟤 안 되죠. 오케이 다시 치고 너무 어두워서 그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13,000. 오케이 86킬 일단 14킬 남았고 계속 무빙 해줄게요. 애들 처력 켜두면 안 되냐? 제가 그거를 잘 안 좋아해요. 제 이거 체력바 보면은 약간 그 이게 뭐 그런 걸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뭐 어떤 거냐면요 약간 그 게임하는 너무 게임하는 것 같아요. 체력바 켜두면은 이런 그래픽 깨지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약간 좀 그냥 저의 성향이라. 97. 오케이 거의 다 잡았죠? 오케이 잡아주고 99. 오케이 100. 데몬 나왔고. 오케이 데몬 다 나왔다. 와 초반에 작업 진짜 잘했다 이거. 오케이 이제 마지막에 보스 잡을 준비하면 되거든요. 이제 보스를 어떻게 잡을 거냐 뽑아요 애들. 애들 이제 돈 좀 써주고 마수를 노려봅시다. 마수가 나오기를. 마수가 안 나오면은 좀 덜 나오면은 이거는 적어 나와야겠다. 천사 몇 마리죠 지금? 천사. 오케이 일단은 지금 저거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각성 가고 악마 삼총 다 고해가지고 여기서 7군단 정의기사 만들어 놓읍시다. 얘는 들어가고요. 7군단 정의기사로 저기 좀 봐줄게요. 라인이래 보스 잡는 거 도와줄게요. 오케이 마수 지금 몇 마리야? 3마리? 마수 4마리 나오면 이제 레비아탄이 1차 나온다는 거. 레비아탄 1차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 두 명이니까 이제 라인 잘 보죠? 좋아요. 7군단 정의기사 들어오고 얘네랑 같이 묶어서 움직일 준비할게요.
나태 조형물 조형물. 와 여기 진짜 빠른데 이제? 아 벌써 벌써 최초의 피살자 아벨. 오 빠르네. 무빙해서 일단 보스 잡죠. 바로 모태솔 라즈라에 공격해주면 되고요. 일단 스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면 무난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턴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빙하고 잡아줍시다. 전에다가 확실히 진짜 스턴이 너무 좋아. 7분할 정의 계산은 진짜 필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죠? 잡아주고요. 무빙해서 또 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와서 때려주고 여기서 한번 쳐주고 1번 네 일단 반피 오케이. 유닛 카운트 살짝 한번 확인해주고 괜찮죠? 꽤 잡아줄게요. 지금 일단은 반피고 이동하고 여기 잡아주고요. 여기는 괜찮지? 또 이동해서 또 잡아줍시다. 이거 솔로몬의 악마 몇 마리 나왔죠? 솔로몬의 악마 5마리? 나쁜 숫자는 아닌데? 일단 지금까지 저 정도면은 나쁘진 않아. 이거 베리알까지 나와서 레비아탄 진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뭔가 여태까지 너무 스무스하게 된 게 좀 근데 불안하긴 한데 오케이 한번 봅시다. 히든 빠르면 15라 25라요 일단은 그 빠르고 늦은 건 모르겠고 일단은 한번 뽑는 데 집중할게요. 자 무빙해서 이렇게 잡아줬고 바로 일단 들어갑시다. 오케이 바로 들어가고 지금 일단 나태의 조형물 좀 쳐줄게요. 일단 9,000원 있잖아요. 레비아탄 뽑는데 돈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겠냐. 레비아탄 한번 뽑아봅시다. 스토리 빨리 밀 수 있으면은 나쁘지 않아서 레비아탄 천사도 노려도 돼요. 카마엘 나오겠다 이거. 카마엘부터 가죠. 그러면 마수도 나왔긴 했는데 카마엘부터 봐서 패를 불릴 생각하죠. 자 보자 카마엘 군단원 군단원 타락천사 타락천사 군단원 군단원 타락천사 타락천사 오케이. 나 카마엘 나왔고요. 카마엘을 좀 빨리 뽑아준 이유가 카마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분신을 만들어요. 분신을 만들어서 이걸로 나무를 좀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분신도 여기 들어가면 나무 취급해가지고 나무를 좀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카마엘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DYD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지금 50일 나 메모리 정리 한번 해줄게요. 튕기면 안 되니까 지금 상황 좋은데 나태의 조형물 빨리 부셔라 이러면 그리고 레비아탄도 지금 찍으면 나오지 않냐? 오케이, 레비아탄 일단 왔어요. 천년의 잠 레비아탄 천년의 잠 레비아탄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날개의 주변에 있는 적들 이동속도 상실 이동속도가 감소돼요. 적들 레비아탄 지옥 전역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공중이동이 가능한 건데 일단 적 라인까지 이제 적이래 다른 상대방 라인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경계가 쳐져 있어서 맵에 경계가 있어서 상대방 라인으로 못 가고요. 지금 보면 데미지가 되게 좋죠. 12,000 공속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공격 타입도 대마신 바로 들어갈게요. 예, 레비아탄 1차입니다. 오케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돈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은 바로바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천사 하나 나왔고 좋아요. 카마엘 빨리 갖고 오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천사 이제 4마리만 더 나오면 되죠.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창고라 그리고 1차는 여기 레비아탄 스킬을 못 씁니다. 순간에 지옥을 누비는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얘가 레비아탄 2차가 됐을 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도 한 번도 2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그런 거 잘 몰라서 나 한번 준비 한번 잘 해볼게요. 지금 말하는 순간 표킥의 조형물 깨졌고 나태의 조형물 교만의 조형물. 야 여기 진짜 빠르다. 여기도 빠르네요. 나 세 마리 더 뽑아보죠. 마수 이제 또 들어가고요.
방모뎀 6만. 와. 만몬, 근데 6만원 모아서 방모뎀 6만이면 센가요? 만몬 공속 빠른가요? 만몬이 이거거든요? 파멸계 마신 만몬? 돈은 6만원이면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6만원? 일단 라인 한번 봐주러 가야겠다. 천연장 레비아타. 라인 한번 봐줍시다. 라인 한번 봐주고. 일단 천년의장 레비아탄이 나오면 보스는 얘가 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을 거예요. 마왕난이도 40라오스 4초 컷? 와 진짜 세기 세네. 라인이 잡혀요? 라인이 잡히는지 궁금한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라인 안 잡혀요 제가. 제가 라인이 안 잡히네요? 오케이 라인 한번 잡아줄게요. 지금 이 레비아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라인을 되게 잘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좀 그렇게 세진 않네. 라인 잡는 게 확인. 카마엘로 일단은 잘 잡아주고 방어무시 분단 데미지 때문에 일단 잘 잡고 있죠. 70, 53. 카마엘 들어갑시다. 들어와. 두 마리 뽑아주고요. 네 들어가고. 무조건 카마에 갈 거잖아. 노빠꾸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카마에 갈 거니까 능쇄연사 파워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암도시아스 에리고스 전쟁의 에리고스 인프 해가지고 전쟁의 에리고스 갖고자. 죽음 해가지고 인프 어딨냐. 인프 있나요? 정리 좀 한번 해보죠. 인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인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전쟁의 에리고스 갖고 있냐. 죽음 바로 누른 다음에 여기서 전쟁의 에리고스. 자 가까운 적이 죽음을 퍼뜨린다. 오케이 일단은 이거 데미지인가봐. 죽음을 퍼뜨린다. 그러네 주변 데미지네요. 라인 보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전쟁의 에리고스는 라인 보도록 해놓을게요. 카마엘에다가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제 데모는 나왔기 때문에 서열 48이 하겐티만 나오면 베리알은 나옵니다. 오케이 48이 하겐티만 나오면 베리알 나와요. 카마의 천사도 지금 3마리만 나오면 나옵니다. 오케이 야, 이거 좀 팔아야겠다. 얘는 좀 미리 팔아놓을게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살짝 미리 팔아놓고 여기서 일단 솔로몬의 악마 하나 볼게요. 제레 제레 같은 경우 이제 쌍꾼 5세 이렇게 해가지고 위대한 공작 구시온 각을 보일 수 있긴 한데 제레는 이따가 바꿔야겠다. 오케이 이게 솔로몬이 되게 부족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제레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32 지금 라인 한번 이거 한번 들어가서 잡아주자. 폭식의 조형물 좀 잡아주시오. 지금 데몬 전쟁의 에리고스 천사 좀 빨리 줘서 카마엘이 빨리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베리알 각 보는 것보다는 카마엘이 좀 더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3에다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애들 잘 잡히고 있고 전쟁의 에리고스 라인 은근히 잘 잡는 것 같은데 효율 좋은 것 같다. 얘 체력 64,000이거든요 꽤 잘 잡아주는 것 같죠? 데몬이랑 이렇게 지금 3마리서 보고 있는데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마리 뽑아볼게요. 천사 하나 제발. 아 안 나왔다. 천사 안 나오네. 아니면 솔로몬의 악마만 나와도 되는데 그게 안 나오네. 자 일단은 다음 라운드에 보스 잡으러 가야 돼서 보스 슬슬 잡으러 갈 준비 할게요. 7군단 정의기사 레비아탄 그리고 능선사 파워즈까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3명까지 가자. 깔끔하게 3명이 갑시다. 일단 공격해주고 4,000원 나왔죠. 바로 4,000원 뽑아봐. 인프 마수 안 나오니? 천사 좀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잡아줄게요.
이브 바로 잡아주고. 이게 이감이 되는 게 되게 크다. 이속 감소가 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 그리고 레비아탄이 딜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서 잘 잡아주고 있죠. 카마에 근데 잠깐 나와서 카마에 잠깐 나와가지고 라인 좀 봐줄게요. 라인 좀 라인 좀 살짝 같이 봐주고 여기서 좋다 좋다. 메모리 정리 한번 합시다. 이동한 다음에 또 잡아줄 생각하고요. 얘네 이동 속도가 빨라가지고 좋네. 이동 속도 다들 빠르네. 지금 일단 30라운드지 아직 갈 길이 많아. 아직도 이거 스토리 요것도 남았고 하나 더 깨잖아. 교만의 조형물에 다음에 이거 분노의 조형물 돈 아직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오케이 74에다가 이거 지금 얘 잡은 다음에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라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8마리 뽑고요. 라인 지금 너무 힘든데? 제발 위습 위습 말고 천사 안 나왔네? 일단은 들어갑시다. 라인 일단 같이 볼게요. 일단 서큐버스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잠깐만 보자. 제레 오세 카인 지금 서큐버스 3마리 있지. 라인 자체가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63,000 뭘 해야 되니? 카마엘 천사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라인 48 한 마리 뽑아봐. 천사 나왔다. 오케이 응천사 파워즈 가자 두 마리만 더 나오면 돼. 카마에 나올 때까지 존버하냐 그냥. 나오겠지. 카마에 나올 때까지 존버합시다. 천년의 잠 레비아타. 일단 카마엘 있죠? 카마엘 들어가지 카마엘 라인 봐. 오케이. 레비아탄 들어갈게요. 레비아탄 들어가서 잡아주자. 레비아탄으로 저거 잡고 여기 라인이고 같이 봐줍시다 얘네들끼리. 라인 같이 봐주고 카마엘 라인 조금 더 잘 보니까 여기 놔둔 거예요. 인간을 살짝 지금 생각해볼 만한 게 국왕을 하나 올려가지고 공격력 증가 있죠. 그거는 해줄만 할 것 같거든요. 뭐 가격도 싼 편이고 그것만 하나 해줄게요. 로어 역할 로어 한번 써주고 왕의 함성 바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왕의 함성 한번 더입니다. 왕의 함성 홀드 해놓고요. 좋아요 일단은 지금 57 유닛 카운트 확실히 마왕 난이도라 빡세긴 빡세네. 레비아탄 근데 2차가 솔직히 세다고 말은 못하겠네요. 이감이 있는 건 되게 좋은데 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1차 레비아탄 1차 2차를 올려야 센 것 같습니다. 1차는 되게 약한 편이다. 2차를 올려야 세다. 62에다가 지금 학살 도적검술 마왕의 채움 훈맨 서큐버스 몇 마리지? 5마리 얘 좀 팔게요. 뭐 이렇게 많냐? 얘 너무 많죠?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그리고 33라운드 마수 일단 7군단 정예기사를 하나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지금 보면은 7군단 정예기사 하나 더 갖볼게요. 고 여기에서 인간은 올릴 필요 없지. 지옥견이랑 인프 업그레이드 여기 해주고 7군단 정의기사 일단 하나 더 갑시다. 7군단 정의기사 같은 경우 스턴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보스전에도 되게 좋아서 두 마리 정도면은 충분할 거야. 네 일단 레비아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왕의 함성 들어가고 왕의 함성하고 잡아줄게요. 가에다가 오케이 라인 괜찮아. 이게 딜이 왜 이렇게 센 거 같지? 이 전쟁 딜이 센 건가? 이 죽음 딜이 센 건가요? 뭔가
이 죽음들이 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애들이 좀 잘 잡히는 것도 같아 느낌 보면. 유니카운트 일단 48. 근데 이게 48이야?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카마에 잠깐 들어가 보자. 56. 왜 이렇게 유니카운트가 유니수보다는 좀 많아 보이는 느낌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좀 더 많아 보일까요? 일단은 지금 42,000원. 세 마리 한 번 더 뽑아 볼게요. 천사 하나 더 나왔고, 오케이, 나왔다. 카마에 나왔습니다. 카마에 나왔고요. 오케이. 바로 카마에 뽑아줄게요. 능천사. 자, 카마에까지 나왔고, 이제는 베리알만 나오면 돼요. 스테천사 파괴 카마에. 일단 가서 라인 잡아주도록 하고요. 천사 일단 들어갑시다. 베리알만 나오면 된다. 베리알만. 좋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구강에다가. 이건 아니고. 크리티컬 7군단. 형들 여기 훈련은 빡센데 임금이 너무 적어. 7군단. 귀엽네. 카마엘이 근데 나왔으면은 얘가 원체 센 편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죠? 어디? 얘가 스킬 보면은 자 지금 공격이 200% 증가해. 자 이제 순 공격이 85%만큼 방어무시 분산되면 요거 때문에 라인을 꽤 잘 봅니다. 아마 스토리만 빨리 깨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너무 느린 게 지금 흠이다, 흠이면. 스토리 느린 게 흠입니다, 지금. 일단 잠깐 보니까 아서스 스킬을 안 써놓은 거 아니야, 저기에다가? 오케이. 가서 스킬 써주고, 카마엘한테 스킬 한번 써줍시다. 스킬 한번 써주고, 카마엘 들어갈게요. 라인 괜찮아졌죠? 30 되면? 오케이. 바로 들어가서 이거 쳐줄게요. 여기서 교만의 조형물 갑시다. 마왕이라도 깨고 오세요, 에멜로족님. 천사에다가 천사 두 마리. 천사와 일단 두 마리 들어가고 천사, 서큐버스, 솔로몬의 악마가고 타락한 영혼 들어가고 악마 참수자 가고 천연의 레비아탄 일단 올리고 인간이랑 서열 제리, 제레. 마수 일단 가고. 58. 일단 카마에 또 나갈게요. 라인 봐줘야겠다. 제레. 잠깐 보자. 에리고스. 하겐티, 하겐티. 하나만 먹으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금방 나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일단 천사 두 마리, 세 마리지. 세 개에다가 52. 존버 하자 일단. 답은 존버밖에 없어요. 근데 카마일이랑 이 레비아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게 이게 뭐냐면 카마일이 이게 애들 슬로우 걸리면 이제 카마 이제 범위 데미지잖아요. 근데 슬로우 걸리면은 애들 되게 이제 라인 잘 잡을 거라서 카마엘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레비아탄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얘 이감 때문에. 천혜자 레비아탄 이감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지금 일단 로켓 지속 중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 89. 38. 올라와 봅시다. 이게 31마리나 돼? 여기 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 같지? 올라와 봐. 여기 정리해주고. 솔로몬만 진짜 되면 되는데, 뜰까요? 제 운이? 여기까지 솔직히 너무 슬슬 와가지고. 과연. 기다려보자. 2000에다가. 아, 근데. 지금 27. 교만의 조형물. 어차피 군단장 두 마리 있지. 이감 잡히고 하면은 그냥 점사 치면은 금방 잡힐 거야. 지금 보스 잡고 그 다음에 한번 노려봅시다. 지금 교만의 조형물 언제쯤 부셔지려나. 여기서 서큐버스 요거랑 마수 좀 있고. 자, 지금 나가죠. 레비아탄 나오고요, 바로.
자, 천사 카마에 치타에 시타에 바로 잡아줄게요. 치타에 바로 점사에서 잡아주고. 오케이, 보스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감이 진짜 크다. 이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슬로우 걸려가지고 되게 무난하게 잡네요. 자, 지금 또 무빙해서 또 잡아주고 스타일에 일단 들어갈게요. 지금 일단은 잡혔다. 오케이, 일단은 보스는 잡혔고 바로 일단은 레비아탄 바로 들어갑시다. 레비아탄 바로 들어가서 쳐주고 뽑아볼게요. 애들 뽑아줬죠. 제발 솔로몬, 제발 솔로몬이요, 제발요, 제발요, 솔로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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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이요. 허, 한 마리도 안 뜨냐? 와, 한 마리도 안 뜨네, 솔로몬. 괜찮아, 이거 부시면 돈 주려나? 그냥 솔로몬이 지금 41라운드지 이때 반 넘게 온 건데 안 떴다. 천사 지금 4마리 되게 했나봐. 쓰에다가 천사 4마리 어디다 쓰지? 지금 3만에다가 이제 라인이 이제 좀 힘들어질 게 뻔한데 아무리 카마엘이어도. 자, 봅시다. 반값 이중첩? 아, 지옥여자 릴리스랑 600명 아마 플레이그. 아, 방산총 다 고 미쳤네. 오케이, 학살용사 듀크까지. 아, 되게 잘 나오셨네 파랑님. 만모 후방하니까 부대게요. 역시 약간 후반에 힘들 것 같았어요. 악마 삼총사 인간. 나도 두큐 가끔 볼만도 한데 이거 나무가 근데 없어가지고. 나무가 없어서 문제네. 나 이거 깨졌지. 7마리 봅시다. 솔로몬의 악마, 제발 솔로몬의 악마 더. 아니면 그냥 한 방에 떠도 된다. 오케이, 솔로몬의 악마 2마리? 5마리 있죠. 한번 가봅시다. 베리 알마 떠도 이거 모른다. 일단은 제레 있죠. 제레를 이걸 바꿔보세요. 아, 시메이에스? 시메이에스 리리스. 오케이, 일단 도봐 솔로몬의 악마. 아우, 하겐티아나. 오케이, 하겐티아나 이거 모른다. 하겐티아나만 더 나왔다. 헬 나왔어. 헬 나왔고 좋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최대한 데리아스 일단 놔봐. 베리아 일로 와봐. 일단은 정리해주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잠깐, 업그레이드가 여기 생기나 이제? 아닌데. 베리알 공격이 대폭 증가한다. 위대한 왕 파이몬 카마엘 업글? 어디요? 이거 업글 안 됐는데? 솔로몬의 악마 시트리 베리아의 대폭 증가. 오, 와, 야, 터졌다. 이게 확률적으로 생긴다 그랬거든요? 오케이, 이러면 여기서 이거 해주고. 자, 7대 제약의 G2 이르벤트 이영적 무력을 해방한다. 가볼게요. 와, 나왔다. 졸라 쎄. 졸라 쎄. 아, 미쳤다. 아니, 라인 정리하는 거 보이세요? 그냥 데미지 24만이야? 실합니까? 미쳤다. 아니, 뭐야? 데미지 24만이야? 와, 아니 240만이야? 240만인데요? 24만이 아니고 240만이야. 맞지? 240만 데미지? 스킬 보죠. 레비아탄의 폭로. 레비아탄의 엄청난 폭로 앞에 죽은 적의 영혼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24만인가요? 아, 24만이네. 아이, 눈이 왜 이렇게 헷갈려. 비행 레비아탄 지옥전을 누빌 수 있다. 오케이, 순식간에 지옥을 누비는 자 거대한 돌풍 앞에 적들의 움직임이 상쇄된다. 적 이감
그 다음에 이영적 무력. 천년이 넘는 봉인의 시간 속에 레비아탄이 잠재되어 있던 G2의 권능이 점차 분노로 변질되어 간다. 와. 이거를 뽑네. 24만 되게 세네요. 오케이. 일단은, 지금 그냥 보면은 엄청나게 그냥 센 것 같아요. 딱 봐도. 오케이. 순간에 지옥을 누비는 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인 잡아주면서 보스만 잘 잡을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보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이제 스턴을 꽉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라인 잡자. 오케이. 13,000. 이리로 보내고, 애들 정리 좀 해놓자, 이러면. 얘네들 빼고, 아, 여기다가 근데 얘 왕의 함성력이 너무 잘 어울리겠다. 공격력 19,200이 증가해요. 미쳤죠? 19,200이 증가합니다. 와. 그냥 들어가자. 오케이, 들어가고. 베리알도 일단 나와줘야겠죠? 화끈한 베리알. 베리알 뭐 없어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얘 뽑았으니까. 분노가 전부 채워졌을 경우 고함을 질러 엄청난 데미지를 남긴다. 공격 10% 확률로 분노가 1000인다. 베리알은 근데 안 없어지네? 보니까 카마엘이랑 그 다음에 이 레비아탄 1차만 사라지고 베리알은 그냥 놔두네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정리 좀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악마 삼총사 오고, 서큐버스 오고, 천사 오고, 시메이에스 오고, 인간 오고, 인프 오고, 솔로몬의 악마 가고, 타락한 영웅 가고. 여기서 레비아탄 더 업그레이드 못하잖아. 베리알의 무적, 무력, 솔로몬의 악마 업그레이드, 백기봉아, 탐욕마신 만몬, 타락, 표식제거 역방, 초음성태, 뭐 이런 거 다 죽음의 천사, 아즈라엘, 포로스트 모운. 일단은 얘랑 제일 잘 어울리는 조합은 제가 봤을 때 뭐 누가 봐도 타락한 아서스예요. 타락한 아서스 일단 하나 해주고 인부 대비 타락천사 구강 아서스. 이따 이거 한번 해줄게요. 구강 하나 더 준비하면 되지. 구강 그 다음에 타락천사 인부 대비 확인. 타락천사 그리고 타락천사지. 천사 나왔고 데빌 나왔고 구강 아서스 나왔고요. 바로 여기서 자, 타락한 아서스 가줍니다. 공격력 증가 18%만큼 증가. 좋아요. 데스나이트 바로 여기 세워주고 여기 대기시켜놓으면 됩니다. 나오자마자 입구컷. 야, 이게 게임이냐? 왜 이렇게 세 이거. 인간접이 아래로 내려와. 빨간 바닥 조합법 아니고요? 이거요? 베르? 7군단장 베르요? 7군단장 베르 한번 가볼까요? 한 번도 못 보셨죠? 어차피 지금 뭘 가도 괜찮거든요? 베르 한번 뽑아보죠. 오케이. 나 패가 되나 근데? 나오겠지? 돈 어차피 많고 나오겠다. 오케이. 자, 메모리 정리 한번 해줍시다. 튕기면 안 되니까. 애들 들어가고요. 저요? 베르 뽑게요. 베르 뽑으려고요. 베르 근데 솔직히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베르가 저도 한 번도 못 봤. 저는 한번 봤는데 제가 영상에 소개해드린 적은 없으니까 베르 한번 뽑아볼게요. 서큐버스 봤네. 일단은 베르 갑시다. 일단은 치우가는 돌격대장 흉폭한 베레스, 그치? 치우가는 돌격대장. 돌격대장 갈려면은 일단은 역병에 그리고 흉폭한 베레스. 베레스가 일단 두 마리 필요하지. 각성이 오면 어라우죠? 그 다음에 7군단 정의기사 확인. 천천히 가보죠. 일단 7군단 정의기사를 좀 많이 만들어 놓긴 해야 돼요. 그쵸? 7군단 정의기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따로. 그리고 역병의 악마 플레이그 각 보고요. 지금 업그레이드 쭉쭉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역병의 악마 플레이그 나왔고 그러면은 각성의 악마 어라우저. 어라우저 준비해주고. 아, 나무가 모자르겠는데? 일단 베레스 나왔고요. 베레스 나왔고 요거 나왔고 이러면은 개구쟁이 위트킹 가면은 돌격대장 베레스 나옵니다. 돌격대장 베레스 각 볼게요. 돌격대장 베레스는 일단 나왔고요. 나 올려놓을게요. 베레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표화되기 충분했다. 7군단. 7군단 때문에 좀 공격 속도나 이동 속도가 좀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크리티컬이 좋습니다. 따로 베레스는 또 업그레이드가 따로 있어요. 보면은. 뭐야, 보스. 보스 점사하고 있네요. 크, 구시온. 크, 데미지 보세요. 일단은 뭐 보스는 그냥 무난하게 잡았고요. 자, 만원에다가. 이따 만원을 또 써서 패를 좀 불린 다음에, 바로 또 뽑아줍시다. 베르. 베르 같은 경우는 스킬이 솔직히 하나,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딱. 그래서 솔직히 좋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따가 보여줄게. 근데 데미지는 되게 좋은 편입니다. 베르도. 그 스킬 한 방에 데미지가. 자, 천사 올리고, 치맹에스에다가 베르. 자. 7군단 전객에서 지금 몇 마리 있지? 두 마리 있지. 흉폭한 베레스 준비하면 되고. 일단 7군단 전객기사 세트 하나 더 만들어 놓자. 고, 마수. 7군단 전객기사 일단 하나 더 준비해주고. 각성향 멀아오죠. 업그레이드 하고요. 마수 좀 이거 얘 좀. 얘 좀 팔아주세요. 나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도 좀 팔고. 서큐버스도 좀 팔게요. 악마 어라우저 나왔고, 일단은 이름이 얘 나왔죠? 흉폭한 일단 베레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7군단 정인기사만 나오면 되거든요. 오케이. 7군단 정인기사만 준비해줄게요, 이따가. 일단 인프에다가 휴먼도 좀 팔자. 얘도 좀 팔고, 인프, 마스, 고, 나왔고, 베르, 아니, 잠깐, 깜짝이야. 여기서, 7군단 정액에서 나왔고 바로 베르 갑니다. 7군단장 베르. 오케이, 바로 나왔고요. 7군단장 베르 같은 경우 7군단 군단장 복수류의 끝없이 강해진 결과 고작 7군단장이었을 뿐이다. 누구나 전부 정상과 비교하면 약할 뿐이야. 7군단은 전투시 항상 빨라진다. 이동속도 빠른 편이죠. 그리고 이 무화지경 스킬이 말했던 그 한 번만 사용 가능 지속시간 6초 약간 트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데미지 그리고 공격타입 복수고 공격 되게 빠릅니다. 데미지는 12,000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일단 7군단 애들이 없어지니까 라인이 좀 안 잡히죠. 홀딩이 안 돼서 그래서 일단 홀딩 해줄 준비 해줘야 될 거야. 그리고 7군단장 베르가 아마 업그레이드가 따로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7군단장용 업그레이드만 있을 거예요. 7군단 업그레이드만 따로 있을 겁니다. 여기 여왕님 이거고 7군단 업그레이드면 따로 있어서 7군단 업그레이드 해주면 이제 그거 업그레이드 효율 받을 거예요. 다른 거 베르 없지. 확인. 베르가 솔직히 되게 좋은 캐릭이 되려면은 따로 베르 전용 스킬을 하나 더 나와야 될 것 같아. 이 스킬이 되게 좋긴 한데 솔직히 무화증이 좋긴 한데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게 있으면 있는 거 아니면은 좀 각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애들 3마리 뽑고요. 일단은 준비해주자. 인간 다 팔고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뽑을 거 없거든요. 딱 스턴만 잡아줄 애들만 뽑으면 돼요. 지옥경 악마산 총사고 지금 인프가 없네 내가. 나 심에이에스는 나와줍시다. 심에이에스는 나와주고 대기 지금 슬슬 라인이 조금 찬다? 지옥경, 악마삼총 사고, 서큐버스, 천사 요거, 요거, 화둔. 아, 그리고 이감이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공포의 1호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동속도 감소가 있거든요? 겹치려나? 이게? 근데 지금 솔직히 얘 이감만 해도 지금 되게 느리긴 해서 슬로우 몇 퍼센트 이동속도 같지? 돌풍 이거 60라운드까지 있습니다. 61라운드까지 있다고 해요. 60라운드 유닛 나오고 61라운드 끝날 때까지 다 잡아야 됩니다. 소설화에서 방깡 넣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딨냐? 카임? 카임이 그러면 심에이에스를 롤을 돌리자 라고 하시는 거지. 심에이에스 한번 해보죠. 뽑아보죠. 일단 단탈리온. 단탈리온이 나왔다. 이거 리리스 여는 그르모리 심에이에스. 아니야 이건 솔직히 그냥 제레만 노리는 거 아니야. 방깡만 노리는 게 맞아.
제레 안 나올 것 같은데? 제레까지 떨어졌네. 공격 이동수 30번에 증가한다. 오케이. 제레가 아니고 이거 이게 카임이 나왔어야 되는데 카임이 안 나왔네요. 확인. 두 마리 뽑아봅시다. 들어가고 이거 저거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인프. 인프 하나 나와줘야 좀 편한데. 지금 55라운드지 뭐 나오겠지. 끝까지 가면 나오겠죠. 아니면은 고투에를 이제 스턴으로 쓰는 방법도 있죠. 크리티컬 넣어가지고 고투에를 쓰던지 뭐 하죠. 근데 어차피 지금 55라운드에 라인 요정도 잡히는 거면은 그냥 60라운드에 베르 스킬만 쓰면은 그냥 다 잡힐 거예요. 무빙 살짝 해주면서 이제 잡아주고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세다. 진짜 너무 셉니다. 오케이. 돌아오고 화끈한 베리알 분노 폭발 분노 초시 10% 확률로 분노가 전체 전부 채워졌을 경우 고함이질 엄청난 데미지를 남긴다. 아 로어 오케이 로어 써줄게요. 확인 망해하면서 오케이 로어 쓰고 일단 천원 하나 더 뽑아볼게요. 물좀 먹으면서 잡아? 목소리 갈라집니까? 알겠습니다. 28,000에다가 순식간에 지옥을 누비는 자 남은 사람이 지금 3명? 여기 지금 일단 지옥여제 릴리스랑 최악의 망 듀크 라인 정리 잘 된다. 역시 지옥여제 릴리스 뽑으면 잘 돼. 여긴 누굽니까? 일단 지금 보니까 뭐야 여기 보면은 뭐야 뭔데 이렇게 정리가 되지? 뭐야 이렇게 화려하죠? 일단은 메오게 시트리랑 칠대전사 카마에 그 다음에 전쟁의 에리고스 뒤에 하나 있고 그리고 최악의 마왕 슈나이더 같아요. 최악의 마왕 슈나이더도 센가 본데? 이거? 제가 슈아나이도 안 가봤는데 다른 분이 하는 거 봤는데 이렇게 안 센 거 같았는데 생각보다 센가요? 아니면 카마엘이 센 건가? 아니면 얘가 센 건가? 데미안 죽음의 악마는 되게 많이 받으세요. 아 죽음의 악마로 딜을 하시는구나 일부러. 약간 일부 죽음의 악마 넣어서 일단 살짝 딜 보조 딜 하시나 봐요. 데미지가 좋다고 보시는 건가? 슈나도 좋대요. 슈나이드 슈나도 슈나이드도 그렇구나. 일단 두 마리 뽑아볼게요. 안 나오겠다. 지금 일단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요러면은 일단은 그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 악마 3남매 아니고 크리티컬 악마 3총 가지고 있는 크리티컬 기술 사용이 가능하겠지. 이거 크리티컬을 배워줄게 악마 3총사한테. 그래서 악마 3총사들 만들어 줍시다. 58라운드니까 얘네들로 스턴 잡을게요.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얘네가 스킬 씁니다. 골고루 일단은 만들어줬고 넣어주세요. 얘네 일로 옮기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옮겨주고 자 로어 한 번 더 써줄게요. 로어 한 번 더 써주고 다른 거 뭐 챙길 건 딱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다 팔고 베리알 업그레이드나 해주죠. 베리알 무력 베리알 공격력 대폭 증가한다. 베리알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이거 솔로몬의 악마 하나 남았네. 한번 돌려봅시다. 제레 뭐 나왔지? 시메이에스 확인. 오케이 다 팝시다. 아니 혹시 몰라 하나 올려봐. 타락한 용은 팔고 팔자 다 팔아. 아니야 인프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자.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어 그쵸? 여기서 그냥 베리알의 무력 바로 가고요. 상태 좀 볼게요. 자 됐고 지금 7군 장장
1군 단장 사타카, 사타나키야? 오케이, 이제 마지막 보스죠? 보스를 빨리 점사할게요, 나오면. 그냥, 발 바로 점사해서 그냥 홀딩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기 하면 될 거야. 그리고 혹시 보니까 하나 뽑아주고요. 인부 나왔네, 오케이. 7군 단장도, 7군단 정의기사도 나왔어요. 스탄 바로 넣어주고, 발 바로 잡아주면 되겠죠. 솔직히 발만 다 잡으면은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발만 딱 잡았고요. 이제 라운드 31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얘 잡으면서 저기 하면 되거든요. 일단 벨을 있죠. 7군단이 지금 많으니까 7군단 업그레이드 살짝만 해주고 7군단 업그레이드 베르 스킬 한번 써봐야겠죠? 베르 스킬 보세요. 베르 여기서 무화진경을 쓰면 되거든요. 데미지 나는 거 이거 휘린드 느낌입니다. 휘린드 느낌 요렇게 범위로 데미지가 들어가고 딱 한 번밖에 못 쓴다는 거 되게 아쉽죠? 스킬 되게 좋은데 일단 61라운드 이제 시작했고 애들 다 잡아주면은 딱 끝납니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오케이 이번에 자 보면은 순간의 지옥을 누비는 자 레비아탄 최종형 2차 진화입니다. 히든 캐릭이었고 진짜 세네요. 세기는 마신 난이도는 이 친구가 나오면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 나오기 전까지가 되게 고행이라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레비아탄 조합법 이제 많이들 이제 뽑으실 건데 한번 레비아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승리!